1학년 때부터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학원을 뭐 해법 영어 단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해법 영어 교실도 가봤고 이제 인근에 유명하다는 초등학생들 유명하다는 학원도 가서 설명을 다 듣고 와봤는데 내 아이가 가서 학원 전기세 낸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전기세 내러 다니는 것 같이 가서 가만히 앉아서 앞에서 강의하는 거 듣고 오는 그런 학원은 보내고 싶지 않았고 눈높이 영어 학습지도 해봤는데 이것도 제 마음에는 안 들고 그것도 세달 하다가 끊고 어느 날 우연찮게 입시 설명회 한다고 아는 언니 따라서 갔는데 공터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아 내가 찾던 학원이다라는 생각에 제일 가까운 엄마한테조차 말대답도 못하는 되게 소극적인 아이거든요. 근데 저희 아이는 절대 낮짝이 정말 하나도 안 두껍거든요. 투명할 정도. 달달이 그 영상을 발표해야 하는 거를 올려주시는데 세달 만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대하는 것도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던 것 같아요. 대답도 잘하고. 솔직히 글로 배우는 거는 누구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서든. 그 말로 하는 영어는 좀 다르잖아요. 발표회를 시킬 때한세달 지나고부터는 집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. 스스로. 엄마 나 이거 잘했는지 들어봐줘. 정말 저녁에 한 20번도 넘게 스스로 녹음을 해서 자기가 발표하듯이 거울 보면서 스스로 하는 모습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많이 변화했어요, 세진이는. 그런 모습에서.